안녕하세요, 블라라입니다. 이번에는 펜지꽃 그리는 방법을 설명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꽃에 있어서 사실은 진한 부분 또는 이렇게 어두운 부분 표현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그려보면 밝은 부분 표현하는 게 조금 난이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상 그리실 때이 밝은 부분을 어떻게 밀도가 있으면서도 밝고 예쁘게 잘 연출하느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주 밝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색상 중에서 가장 밝은 연보라색을 사용하고 여기에 중간 톤에 사용했던 컬러들도 살짝씩 섞어서 연출을 해주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운데 꽃수술 부분도 포인트를 조금씩 두어서 자세히 보시면은 조금 진한 포인트를 콕콕콕 찍어줘가면서 묘사를 해주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연출해 주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밝은 보라색 꽃잎 3장씩 이 부분에 조금 심혈을 기울여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진한 부분은 수월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꽃대 같은 경우에도 그냥 올리브 그린 색으로 다 칠하는 게 아니라 위에 사용했던 연보라색이나 중간 톤의 보라색을 조금씩 섞어서 표현해 주시면 훨씬 더 그림이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완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펜지꽃 그리는 방법 설명해 드렸어요.